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의 꽃, 프론트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하이바와 로우바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의 영상입니다. 하이바와 로우바와 프론트 스쿼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상체의 각도가 다릅니다. 프론트 스쿼트의 경우 가장 상체가 꼿꼿이 서 있고 로우바로 가면 갈수록 상체가 조금씩 눕습니다. 이러한 상체의 각도의 변화로 인해서 바벨의 무게 중심이 걸리는 다리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즉 프론트 스쿼트를 보면 바벨을 기준으로 다리 앞쪽으로의 무게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리의 전면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벨의 포지션에 따라 사용하는 근육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체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코어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대 운동에서의 단단한 상체는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프론트 스쿼트는 3대 운동 모두의 필수적인 보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때때로 프론트 스쿼트를 하고 난 다음날 등에 자극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쿼트에서 바벨을 홀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이 몸을 자꾸 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버티려고 코어가 정말 강력해집니다. 제가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흉추 유연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흉추의 가동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 스쿼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흉추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론트 스쿼트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프론트 스쿼트에 필요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프론트 스쿼트는 상체가 가장 수직에 가까운 스쿼트입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많은 발목의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도화를 신던지 아니면 프론트 스쿼트 전에 꼭 발목 가동성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스트레칭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흉추의 가동성이 필수적입니다. 프론트 스쿼트 렉 자세에서 렉 자세가 잘 안 나와서 손목이 아프거나 다른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사실 손목의 유연성이나 다른 부위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흉추의 가동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가동성을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고 프론트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바벨을 홀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을 목 끝까지 밀어넣고 바벨을 쥡니다. 이때 처음엔 목이 약간 막힌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몸에 가까이 밀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손가락만 이용해서 그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충분하시다면 모든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까지 바벨을 밀어넣고 팔을 쭉 뻗으면 따로 손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참고로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육이 과하게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프론트 스쿼트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벨은 언제나 안정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좋기 때문에 모빌리티 훈련을 반드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프론트 스쿼트를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 분들은 다음과 같이 스트랩을 바벨에 감싸고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홀딩 포지션이 잘 나오지 않아서 스트랩을 이용한 프론트 스쿼트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짧게 프론트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워리프팅이건 보디빌딩이건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루틴에 넣으셔서 강력한 코어와 동시에 유연성 그리고 강력한 다리까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